어둠 밤이 모두 재울 때 모두 잠을 뗄 때 수많은 생각이 잠 못 이루지 그저 뭐라도 떠오르다기를 하면 아침에 가 모두 깰 때까지 wait 모두 등불을 끌 때 알람을 맞출 때 피곤할 때 고민들은 눈을 떠 오늘 하루 잘 보냈나 돌아보면 내일은 뭐라지 뭐지 알람 소리 뱅 너 걱정하지 마 더 신경 쓰지 마 잠을 깨면 전부 사라질 거야 꿈에서도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It's my birthday today. Oh, happy birthday. Hello. How you doing? I'm good. How are you? I'm great. Hi from wherever you are. Hello. Hello, hello, hello.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밤 11시 반. 되게 늦게 찾아왔는데, 제가 아마 저번에 말했는지 기억 안 했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밤에 저도 보통 밤에 이제 여기 작업실에 많이 있다 보니까 저처럼 잠이랑 좀 사이 안 좋은 사람들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저랑 같이 이렇게 시간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귀를 켰습니다. 와! 오늘도 이렇게 저희 멋진 JYP 회사에 작업실 빌렸는데요. 그쵸, 언젠가 저만의 작업실이 생기겠죠? 아무튼 그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How is everyone feeling today? I am feeling amazing. I am feeling amazing tonight. How are you guys feeling? 여러분 잘 지냈나요? 오늘 하루 어땠어요? Boy, you need some sleep? No, I'm good. 밥 먹었어요? 밥 먹었습니다. 여러분 밥 먹었나요? Say hee-hee. Great, good, that's fantastic. Loki just woke up. Oh, good morning. I don't know where you are from, but good morning. I feel great, nice. I feel tired, oh no! I shall help you out with that one. 도와줄게요. 오늘 하루 너무 좋았습니다. 오, 좋아요. 저도 오늘 하루 너무 좋았기 때문에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Okay. 자, 우선 오늘은 이제 저번에는 이제 저희 스리라차와 함께 이제 브이를 같이 했잖아요. 오늘은 이제 저 혼자 이제 브이를 하려 하는데 오늘은 좀 더 저의 이야기. 저는 이제 또 호주에서 왔었잖아요. 그래서 호주에 있었던 일들 아니면 여기로 온 계기나 제가 어떤 음악을 주로 그때 들었었던지 요새 어떤 것에 관심 있는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이렇게 준비. 해왔습니다. 자, 우선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Hello, stay! Hello, stay. Stay, who also my baby girls. if you guys are my baby girls, that would mean I'm your daddy? Moving on! 아무튼, 너무 알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어떤 곡을 듣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Let's turn on a song. 요새 몰라 지금 날씨가 조금 안 어울릴 수도 있지만 제가 되게 즐겨 들었던 노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노래를 뭔가 오늘 다시 떠올리게 됐던 것 같아서 여러분들을 위해 틀어드리겠습니다.
여름에 듣기 진짜 좋은데. 진짜 추천해요.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길지 궁금해. 밖으로 나가면 예쁜 여자들도 많은데 바람이 기 때문에 어디든 날아갈 것 같아. 너와 함께 보고 싶어 사비둥둥 sunset. Hey, pretty brown eyes can call me late at night. 지나가는 시간 후회하기 싫어 나 매일 밤 never mind. 더 이상 가까운 눈치 보기 싫어. 좋습니다. 자, Don't go, no. 와우. 근데 우리 덕분에 저희가 또 이렇게 새로운 곡을 하게 되었고, 또 전에 또 그 Not Over Yet라는 곡도 들을 수 있어서 앞으로도 우리 또 자주 불러봐야겠어요. 자, 오케이. 자, 다시 찬희 씨. 간에 가지고 있는데 Channel Tired. Yes, I'm not tired. 지금 안 힘드니까 안 피곤하니까 여러분들 찾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추천하는 곡을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틀어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제가 요새 뭐 하는지 어떤 일이 있든지 저에 대한 TMI 뭐에 관심 있는지 뭐 저에 대한 히스토리 좀 더 알려주고 싶어서 그 얘기 해볼게요. 오케이, 자, play a Disney song. Huh. 아, 디즈니 좋은 노래 너무 많아요. 잠시만요. 이 분위기를 이 분위기 그리고 이 날씨 그 이 시간을 잘 어울리는 곡을 틀어야 하면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다. 추천해 주세요. Please tell me. 오케이. 좋아요. 이 노래 좋아요. 맞는 것 같은데. 와. I can show you the world, shine and shimmering splendid. Tell me, princess, now when did you last let your heart decide? I'm reminiscing. 추억이 맴돌고 있어요. Oh my god. 들었습니다. A Whole New World라는 곡은 이제 Aladdin 맞죠? Right? Aladdin right? Right? Aladdin right? I can't remember for a second. Aladdin right? Aladdin 맞는 것 같은데. Yes. Aladdin. 그래서 나온 약간 명장면 노래인데. 와.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호주에서
동생들과 함께 이제 그때는 사실 이제 DVD로 DVD 플레이어를 이제 틀어서 이제 디즈니 영화도 엄청 많이 봤었거든요. 이제 알레딘도 봤었고 뮬란도 봤었고 피터팬, 몬스터즈 잉크, 토이 스토리, So much, you know?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런 노래도 되게 많이 했는데 되게 오랜만이니까 지금 약간 추억들이 다 떠오르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추억들 얘기하는 김 제 얘기를 여러분께 해드리겠습니다. 뭐 그렇게 자세한 얘기는 안 할 건데 뭐 제가 그래서 요새 이제 저희가 곧 호주 가잖아요. 뭔가 호주 간다는 그 생각만 해도 그냥 벌써 지금 설레고 뭘 해야 할지 약간 지금 사실 정리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가족들도 볼 것 같고 이제 지금 아빠가 고기 엄청 많이 준비했다고 기대하라고 지금 말했기 때문에 지금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빠 잘 보고 있지? 고기 오케이? 고기 엄청 많이 준비해주세요. 아무튼 네 제가 되게 호주에서 진짜 자랐는데 호주에서 정말 많은 추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되게 어린 나이부터 운동을 되게 일찍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제 아빠도 이제 수영 코치이고 이제 언클 잭 스위밍 클럽이라는 그런 스위밍 클럽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수영을 가르치셨거든요. 그래서 그중 이제 저도 이제 수영 배우고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수영 선수라 해야 되나 되게 컴피티션 되게 많이 했어요. 수영 컴피티션 진짜 많이 했고 메달도 되게 많이 땄고 이제 아무튼 네, 그런 식으로 제가 운동을 되게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동 되게 좋아한 만큼 이제 축구도 되게 사실 축구는 처음 시작했을 때 정말 네 정말 엉망이었어요. 정말 그때는 진짜 못했는데 요새는 이제 제가 그 때문에 한국 오게 되었고 이제 한국 학교 다니면서 이제 학교 친구들이랑 이제 축구 제대로 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축구 실력이 좀 더 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남 중학교 친구들 항상 고맙고 아무튼 호주에서도 축구뿐만 아니라 we have Aussie Rules AFL이라는 호주 럭비 같은 스포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스포츠도 이제 학교에 있을 때 되게 재밌게 했었고 근데 AFL뿐만 아니라 정말 이제 럭비 유니언 럭비를 되게 즐겼었습니다. 럭비를 해서 요새 되게 제가 뭐라 해야지 빠져 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요새 럭비 영상을 이제 다시 보면서 이제 축구 플러스 럭비 농구 그런 스포츠 운동 되게 보는 거 되게 좋아해서 자주 보는데 럭비 영상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근데 럭비 이제 그 나라 컴피티션 할 때 럭비 월드컵 아무튼 I forgot but anyway 이제 뉴질랜드 All Blacks 뉴질랜드 팀이 정말 럭비 너무 잘해요. 정말 너무 잘하고 저도 뉴질랜드 가본 적 있는데 뉴질랜드 이제 문화를 되게 그때 가족이랑 같이 갔을 때 되게 많이 배웠거든요. 근데 럭비 같은 거 보면은 이제 The All Blacks 뉴질랜드 팀이 경기 시작하기 전에 하카라는 이제 전통 그 마오리 그 하카를 보여드리고 이제 경기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하카가 와우 정말 it's mesmerizing. It really blows your mind. It takes me away. 정말 너무 감동이고 약간 감동보다 감동 받게 돼요. 보는 입장에서 되게 사실 호주에서도 제가 학교에서 이제 뉴질랜드 되게 많이 배웠었고 뉴질랜드 친구들도 몇 명 있었어요. 근데 뉴질랜드 친구들한테도 이제 그런 하카대한 마오리 이제 전통 그런 문화 많이 배웠었는데 그 영상만 봐도 그 와 마오리 하카의 그 에너지를 느끼면 정말 오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감정이랑 이런 약간 자극을 받게 되어서 하카라는 것을 우리 스테이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우 저도 그래서 하카를 이제 저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저희 스리라차 곡 Zone이라는 곡에서 이제 하카 마오리어를 조금 넣었잖아요. 키아리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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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빠네 약간 사실 잘 언어가 맞는지 아마 잘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이제 너무 쓰고 싶어서 조금 공부했거든요. 그때 간마테의 이제 가사를 직접 보면서 트랜스레이션도 보면서 어떤 게 어떤 단어인지 보고 그다음에 그거를 제가 이제 가사로 한번 써봐서 그 곡 주제에 맞게 제가 잘 써봤는데 잘했는지 잘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반응이 되게 괜찮았다는 반응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제가 되게 뿌듯했었거든요. 그래서 thank you for giving me that good feedback. 그런 의미로 스리라차 Zone을 한번 들으겠습니다. 하지만 더 level up 그만 손 놔둬 진정 못 딛네 거기에서 놀지 마 버려 뭐 빙센 특하지 마 그래 도대체 좀 쉬우 우리야 참 맥주 폭로가 시켜겠어 여기 너버리 바리 끝도 없이 애가 여기에 말하게 오지 마 그 우리 잘하니 누가 또 우리고 여기 와서 에이 행패를 부려 있는 분 야스 에이 하나 너를 깊이 Shakespeare 빙 지금이라도 나 gotta get out there baby y'all ready know 내면 내가 멈춰서 만든 우리 말이 요소 나는 내가 뺏길 수 있는 것들 알게 됐어 영원히 끼는 거야 누가 말해도 all we don't is protect 매일이 잠자냥 시대기하는 공중장수의 말 말은 옷을 들을 수도 대충마다 무르지다 버려버렸어 낫게 해롱대고 책점에 속해 날 여쭤봐 뺏어 내 땅을 다시 take it back to make that that 그래봤자 하는 게 뭐 못 그 자리 지켜놔서 I look up ahead nobody nobody can stop me I'll show you the way so follow my money yeah. 난 누가는 다르게 영원 누구보다 새롭게 hey, hold up, hold up. Can't you see I'm in my Yeah. 오, 창빈은 너무 잘했어요. 아무튼 지금 저희 인터넷에 저희 Stray Kids 채널이 있어서 저희 Stray Kids 채널에 이제 숙지 플레이어로 이제 저희가 콘텐츠 올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리라차가 이제 숙지 플레이어 통해서 Zone을 이제 올려봤는데 이제 film cinematography 이제 영상도 찍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영상 보면서 이제 라이브 리코딩을 해서 좀 더 특별하게 만들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준비했는데 방금 틀은 음원도 여기 숙지 플레이어에서 저희 채널에 있는 숙지 플레이어 존을 틀어드리겠습니다. 이거 만약 기회가 생긴다면 좀 더 제대로 녹음을 하고 음원 약간 공식 음원식으로 녹음을 해서 나중에 올려드리고 싶은데 기회가 생기다면 꼭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yes. So 근데 요새 I am very intrigued and always amazed by you know the Mary Haka. 그래서 요새 진짜 그거밖에 안 보고 있어요. 정말 너무 재밌게 보고 있고 재밌게보다 너무 항상 뭔가 제가 운동하기 전에 가끔씩 운동하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뭔가 운동할 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운동 영상 많이 보면 이렇게 자극해서 운동 시작하게 되는데 요새는 이제 마오리 하카를 보면서 정말 자극되는 것 같아서 yes 정말 마오리 하카 너무 좋아요. Respect, real respect. 뉴질랜드 가고 싶다. 제가 뉴질랜드 가서 스카이다이빙을 처음으로 해봤거든요. 아빠랑 같이 하는 게 진짜 꿈이었는데
많은 꿈중하나를이뤄서너무좋았군요근데아무튼그때스카이다이빙이렇게떨어지면서 really like legit the whole world 보는지구가진짜동그래요 It, you can see the horizon 그정말동그래서정말너무신기하고정말시끄러워이렇게바람이계속지나고있어서진짜시끄럽고아무튼근데중간쯤에이제그뭐라해야지파라슈트이렇게풀고이게타고다니면우와 it's like 진짜경치도너무이쁘고뉴질랜드공기도너무좋아서그게와우리스트레이키즈한테도강추합니다 스테이한테도만약에가능하면 you know, if you guys can please try skydiving. It's amazing. It's incredible. 아무튼 yes. 저는요새네마오리하카에빠져있고요. 근데마오리하카뿐만아니라 there's others too. There's the Tongan Sipitau. Tongan Sipitau from Tonga. Tonga 에서도이제 Sipitau 라는그런 war cry 가있고요. There's also the Samoan Civitau. Okay, so she's up. I don't want to get things wrong. Samoan Civitau, I think. Yes, Civitau, 맞아요. Samoan Civitau. So we have the Maori Haka, we have the Tongan Sipitau, we have the Samoan Civitau. 정말 I think it's amazing. If I ever get the chance, I want to learn it. 진짜배우고싶어요. 아무튼 yes. 저는요새이런거에빠져있는데요여러분은어떤거에빠져있는지저도약간궁금하네요 I love you! I love you too! Oh! Another TMI 저드디어휴대폰을바꿨습니다짜자잔 If you can see 폰을바꿨어요 It is a phone that 좀최신폰이긴하지만제가전에전에사용했던폰 so the old phone that I used 진짜3년 반동안제가써가지고드디어어느날아침그냥까버렸더라고요그냥안켜지는거예요그래서이거어떡하지근데일단저도이제작업할도할것도많고이제할게너무많아서모니터들어야되고모니터도해야되고이제스케줄도봐야되고이제할게너무많아서일단폰이너무필요해서일단부모님께이제말씀드리고이제일단폰을바꿨습니다하지만제가이제 I wanted to back up my original phone into this new phone 근데그거를제가제대로못해가지고 because it was broken 부러져서제가백업을못한거예요그래서결국이제폰을이제고치려했는데알고보니까그냥배터리문제여서배터리너무오래돼서배터리만갈아끼고해보니까너무정상으로다시되는거예요그래서아뭐다시되니까다행이다해서백업하고새로운폰을이제백업하고이제 voila new phone yay 아그래서정말편하고너무좋은것같아서 I am happy I still have so much energy. 지금벌써12시넘었는데여러분안피곤한가요 Are you guys okay? Are you guys not tired? Y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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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one's okay? Sweet.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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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피곤하신분들은언제나푹자도돼요 It's okay. It's okay. I am happy. 맞아요 Maybe next album could be I am happy. I am not. I am who? I am you. I am happy. That's pretty cool. You're adorable. No, you're adorable. Thank you very much. You should be studying. You should be studying. I can't say anything else. You should be studying. I am Groot. Yes, I am Groot. I am Groot도 괜찮다 Next album, I am Groot. But yes, we are working on new contents. We are working on new music. So, it's gonna be something a little different. Oh, I think I'm spoiling too much. 지금너무많이 스포하고있는것같은데
일단 yes, we are making new music. We're in the progress of making new music. You guys can anticipate. 정말 it's gonna be a blast. It's gonna be a bop. It's gonna be crazy. It's gonna be so good. In my opinion. Oh, Jim, I feel like I'm hyping too much. 아무튼, yeah, we've got new stuff. But anyway, 다시 음악 얘기를 하자면, 아까 제가 호주에 있었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호주에서 자주 들었던 음악 한번 추천해 볼게요. 우후. Problem is, I remember. 요새 이제 너무 최신 노래들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갑자기 생각하니까 났는데 혹시 추천하는 곡 있나요? 추천하는 곡 있으면은 제가 그 곡 들으면서 추천해 줄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라벤다키. 라벤다키. You're the one. You make that time so much fun. Let's see. Any songs? Why are they coming so fast? Do you like the Beatles? Of course I love the Beatles. The Beatles are legendary. They're legends. Oh, the Beatles 노래 들어야 되겠다. 비도 스우프트 정말 너무 좋은데? Oh, so many good songs. Wow. Is it this one? I don't know which one it is. I think this one. 전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가 was from my mom, mama. My mama told me. My mama showed me. 엄마가 이 노래를 틀어 들었었죠. In the car. It was in the car too. Wow, 이거 진짜 오랜만에 듣는데? 들려드릴게요. 이 노래 알아? 아니 방금 밖에 듣고 있었어. 오늘 반갑습니다. 현진이랑 아이의 서공 예스가 왔습니다. 정말 깜짝 등장이죠? 정말 깜짝 등장이에요. 저 예상 못했어요. 네, 방금 되게 밝은 즐거운 옛날 노래 듣고 있었는데 네.
Yes. 아, 좋네요. 스테이크 지금. 어,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자, 온 김 우리 스테이에게 곡 추천 하고 싶은 거 있나요? 아, 곡 추천이요? 곡 추천이요? Yes. 근데 좋은 거 많이 들었네요. 어, 맞아요. 지금 벌써 이제 우진이도 아까 와가지고. 아, 그래요? 네, 지금 이 곡이랑 이 곡을 추천하고요. 오늘은 좀 다르게 이제 음악 얘기도 했지만 이제 제 얘기를 좀 많이 해서 음악을 많이 못 들었기 때문에 제 마칠 딱 다 잘 들어왔네요. 아하. 좋습니다. 무슨 노래가 있을까? 아까 이 노래 들었거든요? 근데 이 곡 현진이가 저한테 추천했었죠. 아, 그렇죠. 샘킴 선배님. 그쵸. 아, 좋죠. 저도 이거 아무런 의미 없어 지금 얘기해 Can we make up in the morning 지금 얘기해 현진이였어요. 현진이 아까 누가 아이고 누가 추천해준건데 계속 고민하고 있나? 추천 약간 요새 현진이가 많이 듣어 맞아요 샤워할 때마다 듣는 듣고 노래. 있어서 아. 저도 듣고 이 노래 너무 좋은데 했는데 이제 현진이였거든요. 요새 현진 그러면 이 노래도 좋지만 오 예스 다른 추천곡이 있습니까? 이 앨범에 있는 노래거든요. 오 오케이 이거 이 노래 진짜 좋아요. 오 이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It's You by Sam Kim. 이게 지코 선배님께서 가사를 너무 잘 쓰셨어요. 샘 킴 선배님의 그 엄청난 목소리와 그 조화가 너무 좋더라고요. 어허. 아 이거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어색하게 hello 오늘 뭐 했는지 물어봐 깜깜한 밤에 같이 걸으며 좀 떠들다가 내 손 잡아 달래 추억만 나타래 I don't know anymore I don't know coming 다 그때 나 혼자서 이 생각할까 가끔 인지 나를 가까워놓는 건지 초중에 뭘까 나도 잘 모르네 애를 쓸거 있네 Cause of you 샘킴 선배님의 It's You 들었습니다. Featuring Zico 선배님. 와,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뿌듯하네요. 맞아요. 지금 현진이랑 이엔이 연습하다 온 거죠? 그쵸? 현진이가 연습하다가 이엔이 갑자기 들어오더라고요. 아, 뭐야. 왜 찬이 형 V앱 할 건지. 몰래 갈 건데. 같이 가자. 아, 가자! 아, 웰컴! 언제나 환영이에요, 정말. 좋아요, 좋아요. 아, 드디어, 이제 가지 되는. 이 집이 그렇게 그 방송을 잘한다는 맛집이라고. 아, 그래? 아, 아유. 감사합니다. 네, 여기가 그 잘한 집이라고. 아닙니다. 아니, 여기 이제 우리 스테이크에서 이제 항상 좋게 해주시니까. 저야, 스테이크한테 고맙죠. 감사합니다. 좋아요, 여기. 진짜 좋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 좋아요. 이은이 그럼 곡 추천하고 싶은 거 있나요? 제가 곡 추천하고 싶은 거요.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어 좋아요. 그러면 지하코 선비님의 랩을 들어보겠습니다. 와, 하트도 이렇게 있잖아요. 어. 그러면 사랑을 하려면 이 하트처럼 굴곡
이 언덕 같은 거를 두 번 지나가야 된다고. 한 번만, 한 번 시도했다고 실패했다고 자책하지 말고. 와우. 두 번이 있으니까. 두 번이 있으니까. 와, 감 너무 좋다. 너무. respect. 좋다, 좋다. 자, 그러면. 뭔가 오늘 되게 약간 R&B 부드러운 감성적인 곡들 많이 듣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러면 그 곡을 추천할게요. 뭐였지? 뭐가 있을까? 아 기억이 안 난다. 기억났어요. 아 추천하고 싶은 거요? 네. 어 네. 이번에 궁금하다. 이번에 좀 인기가 있는 곡인데 신청곡이요. 이소라 선배님의 신청곡. 아! 그 노래 정말 좋더라고요. 아, 진짜요?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차. 아, 나도 엄청 듣는 노래 중에 하나야. 진짜, 진짜. 신청곡이요? 네. 저는 노래 같은 거 들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선배님의 슈가 선배님. Featuring.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맞아. 가사도 되게 좋고. 네. 와, 가사에 약간 손을 들었어. 맞아요. 되게 좋은 것 같아. 와우. 찬이 형의 추천곡 듣고 다시 연습하고. 아, 가야구나. 제 추천곡. 제 추천곡? 지금 약간. 뭔가 안 떠오르는데. 아! 이 곡이 있었죠. 아까 추천해주고 싶은 거. 여기 있다. 이 곡을 추천하고 싶네요. 현지 이 곡 아나요? 아니요, 모르는 거. 오! 알아요, 알아요. 아, 오케이. 알아요, 알아요. 현지가 좋아할 것 같아서. 들어드리겠습니다. 이거 한창 연습생 때. 이거 진짜 처음 봤을 때. 조합이 맞아, 깜짝 놀랐. 조합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 You get me left to like. 완벽한 콜라보에 Cave Me In 이라는 곡을 들었습니다. 이 노래 너무 좋아. 이 노래 진짜 딱 나왔을 때 충격. 진짜로? 이게 뭐지? 바로 듣고 들었는데 너무 좋아. 네, 찬이 추천곡입니다. 노래 너무 좋아요. 연습 때부터 좋아했거든요. 맞아요. 아, 이 방 뭔가 오니까 뭔가 힐링하고 가는 느낌. 뭔가 되게 마음이 내려놔지고 약간 연습 때문에 쌓이는 스트레스를 풀고 가는 느낌. 오, 좋아요. 다행이네요. 오늘 감사합니다. 춤 연습하고 있었어? 네? 춤 연습하고 있었어. 노래 연습하고 있었어. 노래 연습? 와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우리 스테이 안녕. 안녕. 저희 가볼게요. 이제 예, 바이바이. 바이바이. 이따 봬요. 여기 딱 갈 때 같이 가도 되고. 오케이. 예, 연락하겠습니다. 오케이. 바이바이. 안녕. 와우. 깜짝스럽게 이렇게 이엔이랑 현진이가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저 진짜 들어올 줄 몰랐어요. 아, 그래도 오고 되게 좋은 곡 추천하고 왔으니까 우리 스테이도 잘 들었나요? 예. 좋아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늦어졌는데 제 방송을 이렇게 1시간을 넘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할 텐데 마무리로 마지막 곡을 한번 추천하고 가는 게 어떨까 싶은데 마지막 곡은 우리 듬직한 매니저 형께서 이렇게 추천해준 곡인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노래 차에서 가끔 되게 많이 들을 때도 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여러분이랑 같이 들어볼게요.
네가 내게서 멀어질 때쯤 그때 언젠가 아마도 별이 빛나고 좀 슬프고 그랬지 I can't breathe no more with you 널 사랑했는데 받았습니다. 이 스테이도 어땠나요? 오늘도 이렇게 찬이 방으로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오늘 되게 화려한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We started off with 되게 밝고 시원한 곡을 시작했다가 우진이가 왔고 이제 우진이의 곡 지정 받고 그 다음에 우진이 가고 그 다음에 제 얘기하고 포즈했던 얘기하고 제 요새 빠져있던 마을이 하카 얘기했고 그리고 폰 바꿨다고 말했고 그리고 이제 이엔이 형이 왔고 어우 곡추천하고 갔고 어우 되게 화려한 어우 잠 못 드는 밤이었네요. 아 좋아요 좋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물론 좀 늦은 밤이긴 하지만 분명히 우리 스테이 중에서도 잠을 힘들어하시는 스테이도 있을 수 있어서 저도 그럴 때가 되게 많거든요. 저 옛날에 되게 많았었고 뭐 요새는 이제 많이 익숙해진 것 같은데 그럴 때도 사실 이제 생각이 많아서 그런지 되게 그런 잠 많이 못 잘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뭔가 같이 곁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테이도 외로울까봐 저도 이렇게 찾아오는 것 같고 I don't want you guys to be lonely, yeah? I want you guys you know, to always be with someone even when you guys can't sleep and in order for you know for that to not happen I wanted to you know always come through real life and meet you guys at night because you know a lot of people can't sleep and it's sometimes agonizing but I'm here to you know treat you guys I'm here to treat you better I'm here to treat you better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슬슬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you know 이제 벌써 2월의 첫 날이네요. 여러분들도 좋은 2월도 보내고 오늘도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많은 좋은 곡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꼭 찾아오겠습니다. Like I promised, once every week. 매주마다 한 번은 꼭 찾아올 테니 이건 약속이니까 어디서나 찬이의 방 같은 곳으로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무리는 좀 재밌게 하려 하는데 Let's see 어허 안되나? 아! It's cold!
어이 재밌는데? 저희가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스튜디오에서. 아하. 어.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가 생긴다면 이렇게 필터 써보세요. One more, let's do one more, and let's get. 오, 이쁘다. 하와이. 아,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 아, I wanna go to Hawaii. I feel like Hawaii is a beautiful place. 또 뭐였지? We have. What else do we have? There's so much. I didn't even know. 이렇게 몰랐지. 다음에는 이거를 하고 해야겠어요. 아하. Can I hug you? Yes, you can hug me always. I'm here to hug you too. 으아! 으아! Free hugs anytime. Anyway, 진짜 hugs make everything feel better. 진짜 언제나 you know 좀 답답하고 좀 스트레스 받을 때 있으면은 뭐라도 이렇게 안으면 it makes you feel better. Even your pillow, your mom and dad, your brother, your sister, your friends, whoever, the person next to you, anyone, a pole, whatever, a brick, a wall. Hugs make everything feel better. So yes, 항상. 누구를 아니면 기분 좋아지니까 좋아요. 마지막 뭐 한번 하고 가볼게요. 오, 아하, hello, I am the Mad Hatter. Anyway, thank you all for coming. I had so much fun today. 오늘 진짜 너무 재밌고 저는 아마 맞아 곡 작업 해야 할 게 몇 개 있어서 그 맞아 하고 들어갈 테니. 여러분 푹 쉬시고 지금 안 쉬시는 분들 좀 재밌게 놀아도 되고 아니면 오늘 제가 추천한 곡들 들으면서 좀 쉬어도 되고 All good. Thank you everyone. Thank you stay. Thank you baby girls. Wow. 가보겠습니다. Bye bye.